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다친 여성에게 치료를 하려 하자 거친 욕설이 터져 나옵니다. 아주머니 지혈만 시켜주게 그러면 되겠죠? 예, 네, 붕대 좀 감아줄게. 많이 불편했죠? 알았어요. 붕대 주라. 아주머니. 야. 뭐 장난쳐 저런? 욕설도 모자라 급기야 구급대원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이러세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하려던 여성 A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A씨의 욕설과 폭행은 현장에서 10분 넘게 이어졌고 구급차 안에서도 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피커폰, 스피커폰. 네, 통화를 하세요, 통화. 당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모두 3명. 대원들은 병원 치료와 심적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정하지 마라 그냥. 심적 부담이 너무 컸는지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통증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그 이후에 그 대원들이 그 폭행 현장 때문인지 현장 상황이 두려워서 소극적인 부산 소방 재난